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자 이 수조 안에 있는 바로 짜잔 제가 저번에 자갈치시장 부산까지 SRT를 타고 당일치기로 슝슝 해가지고 이거를 5,000원에 한 마리 사왔습니다. 그때 사장님께서 선심 써주셔서 한 마리를 판매해 주셨는데 그때 한 마리 데려온 친구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. 되게 안타까운 거는 얘가 몰주도 안 먹어요. 그런데 바로 여기 살포시 지려밟고 있는 친구는 자 이 친구는 바로 우리나라 뱃가재인 맨티스 시림프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. 짜잔 이 친구도 되게 이쁘죠. 데려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. 자 드디어 공개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스피어형이지만서도 클럽형처럼 빵빵 두들길 수 있다는 거. 이 친구는 잘 두들기지 않지만 여기 두 번째 있는 친구, 이 두 번째 있는 친구, 이 친구는 스피어형이지만서도 클럽형처럼 망치로 굉장히 잘 치는 친구예요. 우리나라 토종 개까지도 조개를 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스피어형은 물고기나 다른 생물들을 낚아채서 잡아먹는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. 얘 가까이서 보면요 눈이 너무 영롱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. 솔직히 인정? 준비한 거는 바로 바지락이랑 그 다음에 갯지렁인데요. 갯지렁이는 이제 스피어처럼 낚아채는 걸 보기 위해서 준비했고 고개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어요. 벌어져 있어서 살은 좀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뜯어 먹으면서도 계속 돌돌 돌리면서 원래 클럽형들은 툭툭 치거든요. 그걸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. 첫 번째 아이는 야야 뭉쳐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보세요. 자, 첫 번째 아이는 오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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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희 샵에 온 지는 약 한 달,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두 마리 다 너무너무너무 활발해요. 야. 이 친구가 좀 클럽형처럼 좀 위협을 가하면은 팍 쳐버리거든요. 이 친구한테 한번 먼저 줘볼게요. 자, 어떤 반응을 보일지. 냄새가 나지? 자, 지금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냄새가 나는지 또 반응이 곧장 보입니다. 되게 얘네들도 먹성이 좋아요. 얘가 안 먹어서 그렇지. 자 친구야 한번 먹어보자. 오, 응, 안 먹어. 자 이렇게 해면 되게 잘 치죠. 오, 야야야야. 돌고래도 아니고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묘기도 잘한다잉. 오, 야야야야. 오야. 야야 지금 먹이 냄새는 나는데 먹이 반응은 없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기 바쁩니다. 아이고 얘는 자꾸 눈 감았다가 떴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보이세요? 자 어이구 어이구 주소가 공격했어. 서로 여러분들이 아 이 친구들이 조금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임시로 보관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서로 싸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. 서로 먹이 줄 때마다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있고요. 저기 안에 작은 멘티스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너 먹니? 저기로 가. 자, 친구야 이거 먹을 거니? 자, 냄새 맡아봐라. 오오오오오오오오. 자 여러분들 주자마자 우선 저 친구가 뜯어 먹긴 하는데요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빵 때리는지 보도록 할게요. 자 먹이를 이렇게 살짝 건드렸을 때 어떨까? 먹이를 살짝 건드려도 야 잘 안 보인다. 카메라로 가자. 오 야 너 카메라 이렇게 옮겨도 가만히 있는구나. 그래 좀만 더 와봐. 어 거기서 빵 쳐라. 쪽대 화났을 때 이 친구가 진짜 막 유리벽도 치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클럽형 못지않게 힘이 셉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여드리면 안 믿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야야야 옆에서 야 돌고래 야 네 이름 돌고래 하자. 돌고래가 자꾸 날뛰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좀 벌어져 있으니까 얘가 냄새가 나서 좋아서 그런지 우선은 뜯어먹고는 열심히 뜯어먹고는 있는데 지금 5분 동안 빵 치는 거 못 보고 있어요.
어떻게 하면 보여드릴 수 있을까? 아, 근데 보면 볼수록 눈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, 나는 이거 보고 있으면 저 눈이 왜 저렇게 생겼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러워요. 쫙 눈이 크잖아요, 위로. 얘는 돌고래고. 밥 달라는 건가? 자,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이 친구한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왜냐면 스피어 형처럼 이렇게 낚아채는 모습이 좀 멋있거든요, 이 친구들도. 자, 이런 식으로 물낚시를 한번 해볼게요. 도리도리. 도리도리 뱅뱅. 야, 너는 먹지도 않고 왜 이렇게 열심히 웃는만 하냐. 쟤 놀랐잖아, 쟤. 안 돼! 안 돼! 와, 둘이서 방구탄에다가 돌고래 쇼에다가, 이야, 대단합니다. 자, 그래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. 우선 스피어 형의 이제 사마귀처럼 낚아채는 걸 보고 싶거든요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관심을 보이죠? 오, 야, 낚아챘다, 낚아챘다. 오, 오, 보셨어요? 되게 짧았는데 친구가 낚아챘습니다. 이야, 오, 야, 물고 안 놔주네. 자, 이거 봐. 야, 너도 이거 먹고, 너도 같이 먹어. 이야. 야, 줄달리기 하네? 자, 어쨌든 개찌렁이 같은 경우에는 입 쪽이 안쪽 다리 가운데 입이 있어가지고 안쪽 다리를 이렇게 우둥부둥 켜 잡고 잡아 당기고 붙잡고 물고 뜯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입의 구조랑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네. 아마 조개살도 그렇게 먹을 거고요.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펼치기도 하네요. 자, 어쨌든 지금 10분이 지나고 20분이 흘러도 우리 친구들이 벽을 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진짜 극단적인 방어 행동을 할 때 주로 쓰나 봅니다. 자, 어쨌든 둘 다 잘 먹는다는 자체가 우선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. 만약에 치고 안 치고 그게 많이 못 보게 되면은 뭐 다음번에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찌개 잘 보시면요, 찌개 노란 색깔 발색 있죠? 그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수산시장에 가게 되면은 개체들마다 다 다르지만 발색이 조금씩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방구탄, 얘 이름 넌 방구탄, 너는 돌고래 하자. 근데 이 친구들이 돌연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잘 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현재로서는 쪼가 굉장히 좁아 보이긴 해도 공격을 하거나 서로 상처 입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, 여태까지 한 달 동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수조로 축양장에 옮기는 날까지 잘 보관해서 옮겨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차츰 이 친구들의 생활 패턴이나 뭐 등등 제가 좀 공부 좀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정보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다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네요.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엇갈려서 움직이네. 아이고, 이 친구가 식사 시간이 꽤 긴데 제 생각인데 이 상태로 배부르면은 벽을 치거나 조개를 깨려는 행위는 하지 않을 거고 배부른 상태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. 제 다음에는 얼린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바지락을 사와서 한번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얼핏 보면은 그냥 안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토종 멘티스 슬림프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영롱하고 이쁘다라는 거, 우리 이런 식으로 사육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 나름 좋다라는 거, 외국종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해서 오늘 보여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친구들로, 그리고 이 친구들을 축양장에 옮겨서 살아있는 물고기나 다른 먹이들도 먹이면서 더 재밌는 모습, 신기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돌고래는 또 기분이 좋은지 헤엄치기 시작했네요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너는 먹다 남은 거. 이 친구는 유일하게 멘티스 친구랑 사귈 수 있는 친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.
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너는 뭐 부셔 먹겠지 분명. 와, 반쪽 깨가지고 반쪽만 가져갔어. 대박.